평대리에서 만난 세 번째 맛집. 이곳의 주요 요리는 바로 파스타입니다. 제주 식재료를 담아 더욱 반가운 요리였는데요. 오늘 마지막 맛집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게 넘치는 조그만 골목길에 금방이라도 할머니가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의 집에서 지금 파스타가 나왔습니다. 이 음식은 게 내장이 들어간 이름하여 카니미소 크림 파스타. 파스타는 막 이렇게 휘적휘적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.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먹겠습니다. 파스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탁 찍어서. 이게 입안으로 들어오기도 전부터 그 게 내장의 향이 코로 확 들어와. 저는 이 향 종일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. 아, 내가 우걱우걱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우걱우걱 못 먹겠어요. 좀 우아하게 먹어야겠습니다. 아.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전복 술찜 톳 파스타도 등장. 그런데 곁들여 있는 음식이 있어요. 바로 전복 내장밥이 그 주인공입니다. 참 독특한 게 이 파스타가 뭔가 국수처럼 여기 보세요. 출렁출렁 출렁출렁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까 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파스타를 다 먹고 이 국물에다가 비벼 먹으래요. 헐. 야.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톳은 아무 맛도 안 나요. 이 파스타의 이 톳이 주는 역할은 식감. 계속 씹고 있는데 그 톳에 토독토독 토독토독 아삭아삭 토독사삭사삭 토독토독 토독토독 씹히는 그 재밌는 그 식감. 오. 전복 술찜 톳 파스타. 그 맛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전복 내장밥과의 조화도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더라고요. 어우, 또 새로운 요리가 또 탄생합니다. 또 어우. 전복 술찜 톳 파스타와 만난 전복 내장밥의 맛. 이건 비밀. 궁금하시다면 꼭 드셔보세요.